우리 빅맘 씨는 철수 날짜가 지났는데 왜 밖으로 안 나가는 거야? 소장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고 싶을 만큼 있게 해주십시오. 뭐 자네 뜻이 그렇다면 뭐 그렇게 하게. 하지만 교도소에서 말썽을 피운다면 나는 그분을 부를 수밖에 없네. 명심하겠습니다. 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백장미 바투모 백장미를 단번에 제압하시다니. 역시 익령 교도소에는 사왕 빅맘 형님을 이길 자가 없다니깐요. 아니다. 백장미, 이제부터 보호비는 받지 않겠다. 하지만 다시는 나한테 기어오르지 말도록. 형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테 보호비를 안 받겠다뇨. 야, 백장미 봐, 이것들아. 너 형님한테 무슨 짓을. 백맘, 이제 네 주제를 좀 알았나? 네가 여기 교도소 안에서 왕이지. 교도소 밖에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출소 날짜가 되어도 쫄아서 감옥에서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뭘 잘못 먹었어? 교도소에서,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사왕 핑맘님을 이길 자가 어딨다고. 이 뚫린님이라고 이 녀석이 막말을 하는데 제가 혼 좀 낼까요? 그럴 필요 없다. 맞는 말이다. 이 잉여마을엔 내가 인정하는 두 명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다. 어? 형님, 도대체 우리 익녀 교도소의 홍일점이다 감옥의 여왕 사왕 빅맘님이 인정한 그 사람들이 정말 존재한다고요? 바로 익녀 마을에 사는 평범한 주부였지 아마? 1년 전 이 감옥 안에서 사황 빅맘에게도 패배를 처음 맛보여준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근육 버스터! 얘들아 맛있어? 엄마가 특별히 오늘은 카레를 했는데. 맛없어. 그래도 엄마의 정성이 들어갔잖아. 너희 둘 다 또 이렇게 말썽 피우면 금쪽이로 알고 조왕숙 선생님 부른다? 정말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감독님 물결. 그런데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너희 둘 조왕숙 선생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솔루션 하시길래 엄마 말보다 더 잘 듣는 거야? 맞았어요. 그 선생님 보통이 아니에요. 능숙한 솜씨로 물리치려 하듯 주먹으로 제 후두부와 전두엽을 타격했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상처를 하나도 없었어요. 고통스럽기만 했다고요. 맞아요. 인간이 아닌 것 같았어요. 때리는 게 뼈 하나 부러진 것 없고 상처 없이 저희를 타격했다고요. 그래도 아이를 때리다니, 그건 아동폭행죄라고.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왕숙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엄마도 저 때리시잖아요. 왜 근데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거랑 이거랑 같아. 리아는 엄마인 나만 팰 수 있어. 절대 절대 용서 못해. 형님 정말 백장미가 하는 말이 사실입니까? 그 평범한 주부한테 한 방에 바닥에 내려 꽂혔다는 거요. 사실이 맞다. 그 담미요, 그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형님 그러면 그 여자 말고 한 명이나 전설적인 인물이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한 명은 누구예요? 몇 개월 전 이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이었지. 교도소장 녀석이 감옥에 문제가 있는 죄수들을 억지로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하더군.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조왕숙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여자 보통이 아니다. 지구인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이 강한 압박감.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랑 차원이 달라. 평범한 의사가 아니구만. 이 감옥에서 당신이 왕이라죠? 같은 죄수들을 때리고 보급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뺏는다죠? 계속 이렇게 말썽을 피우시면 제가 솔루션을 통해 정신개조를 해줄 수밖에 없겠어요! 어이, 의사 양반. 가서 공부나 더 해. 당신같이 펜만 잡고 공부한 사람이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군요. 저는 치력 무기는 펜이 아니라 이 주먹입니다. 당신에게 힘의 차이를 느끼게 해드리죠. 이제부터 나에게 형님이라 부르고 이 감옥에서 또다시 말썽을 피우면 직접 면담하러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죠? 네, 형님. 내가 처음 무릎 꿇은 그렇게 강한 압박감을 느낀 사람은 처음이었지. 그 후 조왕숙의 등장으로 저런 나부랭이 백장미파까지 나를 무시하고 보비도 안 내고 무시하기 시작한 거야. 도대체 얼마나 강한 겁니까? 그건 알 수 없지. 이젠 네 시대는 끝났어. 교도소에서 조용히 살지 않으면 조방석 선생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걸? 이 자식이! 맞는 말이다. 이제 보호비는 받지 않도록 하겠다. 형님은 그러면 전설적인 인물과 싸우셨는데 탄미어와 조왕숙이 한번 붙는다면 도대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글쎄, 둘 다 예측할 수 없군. 아마 둘이 붙게 된다면 지구가 폭발할 거야. 당신 내 아이를 때렸다면서요? 제가 솔루션을 부탁했지 아동학대 해달라는 건 아니었는데요. 부모님 진정하세요. 매는 약이란 말이 있어요. 저는 쓰디 쓴 약을 드린 것뿐이에요. 됐고, 당신은 선을 넘었어. 교육 명목하에 약한 아이들을 괴롭혔지.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점은 정말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제 교육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이 어쨌든 180도로 확 바뀌었잖아요. 내 아이들을 때리는 녀석들은 똑같이 때려준다. 정말 웃겨요. 어머님, 나 처음 봐. 나에게 이렇게 1대1 결투를 신청한 사람은 말이죠. 만약 내가 친다면 다시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을게요. 어때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 이야! 어머님의 이 정도 주먹은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대책이라고 나의 100%를 견뎌낸다고 한다면 더 높은 경지에서 찍어 눌러주마! 엄마란 언제나 핀치를 때려 부수고 나아가는 자! 우와! 빌런이여, 이러한 말을 알고 있는가? 더욱 그 나마로 블루스트라! 나도 역시나 약해지긴 했군.
전성기였다면 다섯 발만 때려도 충분했을 텐데 말이야. 300발 이상이나 때려버렸네. 엄마 말 잘 듣지, 오빠. 무서워, 무서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